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어제에 이어 임대아파트 기획보도로 시작합니다. 여수의 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거리로 나선 주민들의 목소리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임대주택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파트 시세 상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들만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임대아파트의 건립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영주택의 경우 항상 높은 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수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도 웅천지구에 이어 중림부영 2차 아파트에서도 분양 전환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815만 원 선. 최근 실거래 기준 907만 원에 보인 인근의 일반 분양 아파트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일반 시세와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임대주택법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 평균을 웃돌 정도로 여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임대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주택 측이 정부 지원을 받은 건설 원가는 5년 전 가격으로 고정시켜놓고 최근 일반 아파트 시세대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반사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다 보면은 자꾸 그 시에서는 법하는데 법이 과연 어디 편에 서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이 있어야 법이 있는 것이고 뭐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판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조건에서 분양받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걸 물어보신 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었을 거면 벌써 되게 옛날부터 밀어나왔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했겠죠. 지역 임대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